제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할게요.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Q&A 타임인데 일단 제일 많았던 질문이 소호도 뜻이었고요. 그 다음 많았던 질문 그래요. 다 정리해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가져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언니가 심심할 때 하는 것은? 저는 가끔씩 구글 지도를 켜가지고 그 일본이나 좀 가까운데 좀 섬이 좀 짜잘짜잘하게 많은 그런 곳을 엄청 확대해서 심심할 때 엄청 확대해서 제가 모르는 그런 섬들을 찾아보고 이름을 막 구글에 검색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섬의 사진을 보는 거 그리고 거기 뭐가 있는지 보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그런 걸 왜 하냐 말할 수 있는데 엄청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때 한번 그 구글 지도 들어가서 이렇게 막 확대해보시면 되게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한번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니의 습관이나 버릇은? 지금 습관이나 버릇 지금은 많이 없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제가 타고 가고 있는 차의 앞바퀴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차의 뒷바퀴나 아니면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의 앞차의 뒷바퀴나 오는 차의 앞바퀴나 이렇게 딱 바퀴끼리 맞물렸을 때 약간 이를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동차 타면 이렇게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옆에 이렇게 타면서 보다가 차가 잘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맨날 하시는데 그런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런 걸 좀 없애려고 노력해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멍 때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이것도 질문이 많았어요. 디저트. 저는 이 언급을 이렇게 실명을 말해 김영모님이라고 엄청 제과 명장분이 계시는데 김영모 제과점에 푸티푸르라는 약간 선물 박스처럼 된 그런 좀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데 약간 머핀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포티프루라는 되게 진짜 맛있는 그 박스로 된 디저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우연찮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제 선물도 자주 하는데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진짜 항상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고 지금은 좀 잘 안 먹는데 일본에 갔을 때 커피 젤리를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파는 곳이 막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잘 못 먹는데 커피 젤리 엄청 좋아하고 디저트 또 마카롱 좀 습관적으로 먹는 것 같고 저는 좀 체중 조절,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싶을 때도 좀 마카롱은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진짜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빵, 과자, 디저트를 밥보다 훨씬 좋아해서 밥을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진짜 읽고 싶었어요. 너무 말이 예뻐서. 언니의 음악에는 너무 예쁜 말들이 들어있어요. 멜로디에서도 그게 느껴지고 언니가 이 곡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런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지는
명령 같은 그런 말들은 다 어디서 생각하나요? 이렇게 너무 예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게 뭐 영감이 어떻게 떠오르냐 이런 말이랑도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 좀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지하철, 버스 이런 탈 것들,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탈 것들을 많이 타고 다니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뭔가 좀 사색이 많이 잠긴다고 해야 되나? 창문 밖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고, 좀 번뜩번뜩 아이디어도 그렇고, 평소에 생각 못한 단어들도 막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이랑 공책에다가 막 그냥 제가 좋아하는 펜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펜이 아니면은 저는 별로 글을 안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되게 서걱서걱 사각사각하는 그런 얇은 펜으로 막 이렇게 낙서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단어에 꽂히면 그 단어를 좀 파생시켜서 막 문장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낙서하듯이 하다 보면 어느새 제 메모장 안으로 제가 적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거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가수고 이제 아티스트를 하다 보니까 월드 투어를 정말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국에 좀 계시는 팬분들이랑, 그 나라마다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공연 문화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고, 투어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동안 그 나라의 여행도 좀 간단간단하게 하고, 좀 문화도 배우고, 머무는 곳곳을 좀 즐기고, 음악도 거기서 또 만들고 또 공연하고 막 이러면서 좀 해보고 싶은 게제 꿈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진짜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룩이나 패션을 좀더 아이코닉하게 만들어서 좀 용룡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큰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만든 건데, 제가 아디다스를 엄청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너무 많이 입어서, 네, 그 저지를 리폼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본인이 생각할 때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저는 MBTI가 INFJ인데요. 제가 MBTI를 좀 많이 믿어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근데 가끔씩 ENTJ도 나오고 INTJ도 나오고, 그 자세하게 보면 49대 50 이런 식으로 확률이 좀 나와요. 그래서 I랑 E랑 항상 반반인 것 같고, N이랑 S는 반반이 아니에요. 완전 N이고, 그리고 F랑 T가 또 반반이고, J랑 P는 J 계획형이 이제 거의 90%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좀다잘 판단해놓고 계산해놓고, 그 순간에 이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진짜 반반? 반반인데, 좀더 감성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네, 그런 찰나의 순간마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공연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입었던 룩이 보라색, 그럴 약간 레더 팬츠에 초록색 그 소리 있는 워커에 와이셔츠에 모자. 저는 그 룩을 제일 좋아했어요. 오늘 이거 정하면서 뭔가, 오늘 컨셉이 형광인가? 내 머리 색깔에 맞춰서 뭔가 만든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소호도를 위해서 제가 레오파드 점프수트를 입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올블랙? 좀 블랙블랙하게 입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매치를 했고 이 마지막 룩이 제가 이렇게 네, 같이 만들어 본 옷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레오파드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번 공연에 제가 그 점프수트의 팬츠 버전, 그냥 단일 팬츠 버전을 입었었거든요, 춤출 때. 그래서 겹치는 게 많으면 아쉽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그다음 용룡님 노래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용룡님의 자서전적 기억을 녹인 건가요? 아니면 용룡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로 가사를 쓰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조금 지금보다 더 어릴 때 곡을 만들 때 하트넘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좀 전부 좀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좀 작가처럼 곡을 쓰는 거를 좋아했어요. 막 저는 지금 공개되지 않은 곡 중에 카카나인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카카나인이 약간 궤도키드처럼 뭔가 이렇게 훔치는 그런 인물로 제가 설정을 해서 막 곡을 만들기도 했고 그 곡이 언젠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좀 동화처럼 아니면 좀 소설처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히트머버도 좀 컨셉이 제 기준에서 확실했던 곡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조금씩 살면서 경험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활동을 더 하면서 좀 다이나믹한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를 진짜로 녹여내는 게 리스너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달하는 제 뮤지션 용용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제 얘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제 소설처럼 가상의 스토리처럼 설정해서 쓸 그런 앨범도 만들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질문도 많았는데 애쉬 아일랜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저번 공연 끝나고 이번에도 혹시 히든으로 나와 주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쉬 아일랜드라는 친구를 하트넘버 때부터 알면서 지금까지 되게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 애쉬 아일랜드의 모습은 약간 잠재되어 있는 매력이 엄청 많은 친구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평소에 다른 아티스트들 보면서 그냥 재미로 저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저 혼자서 내가 만약 프로듀서라면 그리고 내가 만약 저 사람 본인이라면 저 아티스트 본인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하는데 물론 엄청 친한 사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만큼 되게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그 무언가가 많은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엄청 진영이가 또 말이 많이 없는 스타일인데 오늘 공연도 그렇고 저번 공연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나와서 도와주지 몰랐는데 너무 의리 있게 또 멋지게 저한테 마음을 써서 와줘가지고 되게 속이 깊고 되게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추측 있기. 이거는 제가 올리면서 느낀 게저 정말 다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추측해진 게다 맞았어요, 진짜. 그래서 좀 놀랐는데 일단 첫 번째. 액세서리 없이는 밖에 못 나간다.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런 외출복이 잠옷이에요. 저는 잠옷을 되게 컬렉팅하는 걸 좋아해서 엄청 막 잠옷만 보면 미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잠옷을 안 사는데 잠옷을 좀 소재별로, 디자인별로, 좀 컨셉별로 모으는 게 취미였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 만큼 제가 좀 집순이고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드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액세서리를 귀걸이밖에 안 하고 하는 것 같고, 완전 난 오늘 진짜 핫걸이 되고 싶다. 난 완전 진짜 막 프리티 핫, 막 큐트 이런 여자가 되어보겠다. 이럴 때는 좀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이제 돌아오는 집에 다 빼고 와요.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다 빼고 가방에 넣어놓고 오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막 꾸미고 오늘 나가서 작업도 하고 오늘은 뭐 누구도 만나고 이래야겠다 이럴 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가면 맛보다 색깔 보고 고를 것 같다. 이게 남 추측인데 맞아요. 저는 지금도 좀 색깔에 현혹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예쁜 색깔의 물건을 보면 그냥 봤을 땐 별로였는데 이게 예쁜 색깔이 있다 이러면 저는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색깔에 많이 현혹되고,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 슈팅스타, 그리고 체리주블레, 그리고 그 애플민트?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네, 근데 피스타치오를 제일 좋아요. 제가 아마도 이거는 그냥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은 아이스크림이 피스타치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측.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매달릴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맨날 올렸다가 지우고 막 이래서 그렇게 추측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 꽂히면 굉장히 놓지 않는 그런 약간 맹수의 습성이랄까? 제가 호랑이띠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그런 강박 아닌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잘 계획대로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좀 조금 그러면 되게 불안해지고, 완벽한 계획을 해놓고 그걸 잘 달성시켜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뭐가 안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애교가 엄청 많을 것 같다. 저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친한 사람들한테는 애교가 되게 많다고 얘기가 있고요. 저는 그런 사이에서는 애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일기를 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일기를 되게 오래 썼는데,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부터 16살, 17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썼어요. 근데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몇년 뒤에 생각 드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억지로 쓰고 있는구나. 뭔가 내가 이걸 오늘 꼭 쓰고 자야만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겨서 말을 자꾸 지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써야겠고 뭔가를 남겨야겠고, 몇년 뒤에 내가 그 일기장을 봤을 때 뭔가 그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 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끄적여도 되니까, 그냥 단어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오늘 제일 임팩트 있던 내가 떠오르는 단어 하나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낙서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약간 그냥 좀더 자유분방하게 기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훨씬 더 곡도 많이 잘 나오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 저랑 공감하실 수 있는, 저한테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기를 좀 지어내게 되는 경향이 생기신다면 바로 그만두시고 저처럼 좀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진짜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추천이에요. 그게 오히려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전에 썼던 일기들을 다시 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남기는 게더 진실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준비한 건이 정도고요. 혹시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이거 끝나고 Q&A 또한번더 올릴 테니까 물어봐 주시면 네,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 말을 할수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물 한번 마시고. 다음 곡을 바로 불러볼게요. 희즈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쁘다는 것보다 약간 잘생긴 얼굴인 것 같아서 제 주위에 남자친구들이 그런 저한테 너 진짜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분이 진짜 이상해요. 이게 칭찬일까? 칭찬이겠죠?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유튜브 하면은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유튜브 올해는 꼭 하고 싶은데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공연 전에 선물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써주시는 게 그리고 또 앙고독방 친구들이 진짜 활동 열심히 하시고 되게 진짜 저한테 진심인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기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모르는 저의 부분들까지 막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지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혹시 제가 어떤 장르나 어떤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시티팝을 좀 많이 듣는데 용용 누나 스타일로 한번 시티팝 한번 해줬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 이것도 누나 인스타에서 보고 따라 산 거거든요. 네, 그때 그 BPM 때 신고 나오셨던 거 보고 아 내가 조던은 코디 잘할 자신 없지만 누나 신었으면 예쁠 것 같다. 나랑도 어울리겠다 싶어서 보고 샀어요. 네. 저런 뭐라지? 내 거고 샀구나. 고마워요. 와. 머리도 저하고 제가 지금 형광노란 색으로 해가지고 아쉽다. 그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거를 놓쳐버렸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하려고 했는데 보라색으로 약간 까맣게 보일 것 같아서 산뜻하게 한번 해봤어요 형광색으로. 그러면 그 다음 곡 바로 불러드릴게요. He's Gone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바닐라 스카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별난색
온전한 나 이틀이라는 이 생략을 살고 살아 다른 너의 원인을 너만 하겠지 나 내일을 고마워해 준다면 내일을 버릴 거야 내일을 떠나가 너를 또 그 힘을 내 삶은 모두 이 조각된다 하실 거예요 우리 자 하나 둘 찰칵 별빛 그대로 자 진짜 놀 거예요 밑에 섬들이 많아서 더 뛰어놀고 싶은데 이거 혹시 전기가 나갈까봐 좀 조심 어쨌든 별빛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정말 재밌는 거를 더 많이 갖고 올 테니까 또 봤으면 좋겠고, 오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올해는 진짜 또 많이 내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 조심히 돌아가시고, 일단은 공연장 안에서는 그 저를 만나는 게 불가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혹시 저랑 만나고 싶으신,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 저렇게 뭔가 많이 가져오셨는데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 가져오셨다면 밖에 나가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